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KBS 공연 한번 브이로그를 이렇게 더빙이랑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22년 10월 30일. 화면에는 너무 이쁘게 나와. 고등학생 같아. 우리 KBS PD님, 선희의 거짓말도 너무 잘하시죠? 저희 메타아트센터예요. 저희 스튜디오에 KBS PD님이랑 인사들을 따러 오셨어요. 저는 이번에 KBS 이웃사회라는 콘서트에 3,200... 근데 실제로는 이건 NG고 다르게 소개한 게 나갔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많은데 우리 편집자가 통편집했어요. 여기 저쪽 계단 2층에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연락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시간이? 지금 이제 시작하니까요. 예, 2시 30분? 40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론 시간 맞춰가지고 여유있게 오긴 했지만 방송의 묘미는 자고로 대기다. 여긴 조금밖에 안 나왔지만 매번 방송 가면 뭐 세팅도 그렇고 워낙 여러 사람이 하니까 대기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저 할 거 하고 있었고 오케스트라 리허설 장면은 예의상 커트를 했고 우리 KBS 관은 학생 분께서 어머나 팬이라고 해서 사인도 해드리고 우리 예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거의. 여기 우리 박상현 지휘사님. 원래는 보통 지휘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작곡자의 의도를 반영해 주시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 근데 정말 그 의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해주시려고 진심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이 곡 같은 경우는 베토벤의 곡을 가지고 제가 좀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새롭게 만든 곡이거든요.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도 있고 원래 피아노랑 하던 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해가지고 따로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정말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감사했다고 꼭 멘션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영원히 기록에 남기 때문에 잘 남겨야 돼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번 이 음악회가 나라 사랑 나눔 음악회야. 지금 모두가 힐링이 필요할 때이기 때문에 KBS가 사회사업 부분으로 예를 들어 시청료를 받아서 사회의 어떤 콘텐츠로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그런 음악회거든. 그러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내가 편곡한 것 중에 베토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희망 그거를 이번에 내가 이제 피날레로 그 곡을 하기로 했거든. KBS 관현악단하고 너무 잘 끝났어. 되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피아노랑 하다가 오케스트라랑 하면 완전 소리가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제 100명이서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가지고요. 컨플릭트가 발생할까 싶어가지고 떨리기도 했고 여기 이제 여의도 KBS 홀 백스테이지고 예전에 슈퍼투어 할 때랑 여기 기억나네요. 우리 단독 공연할 때랑 예전에 KBS 덕 콘서트 막 이런 거 할 때 자주 왔었거든요. 언제나 백스테이지 오면 반짝반짝한 불과 그리고 그 공연 전에 어떤 긴장감?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심장을 쫄깃쫄깃하면서도 떨리면서도 여기 내 이름 써있지? 따뚱. 여기 내 이름 써있지? 여기다 넣어줬다. 안쪽에 넣어줬다. 네, 너무 감사하게 백스테이지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 방을 주셨어요. 자, 처음 와서 아니야, 나 멍한 거 아니야. 기도하고 있었어. 자, 오늘은 입을 옷을 보여줄게요. 오늘은 이 옷. 이 옷을 오늘 입을 예정입니다.
맞아야 될 텐데 안 입어봐서 장비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간이 사무실 세팅은 꼭 필요하지요. 오! 여기서 바로 도착하신 것처럼 나왔지만 제가 도착한 후에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오셨어요. 아, 하늘씨. 앞순서 분이 직 리허설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국악 소리는 듣기 좋아요. 원래 샷건 마이크 같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약간 움직이면서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숍스 마이크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서 이게 숍스 마이크예요. 줄을 잘 맞추면 10분의 1은 나아집니다 소리가. 네, 저희 리허설 진행하겠습니다. 네, 핀. 첫 스타트만 여기 있으시고요. 연주하시다가 중앙쪽으로 나오신다고 합니다. 무대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스태프분들이 저의 의사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여기서 KBS 홀은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조명과 연출 이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홀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맡아서 우리 의미 있게끔 어린이 합창단이 같이 연주 중에 입장해서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설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마리아 킴님 연예인이에요? 아이들 이뻐 죽겠어. 연예인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연주자라고 해줬어요. 저는 늘 제가 혼자 메이크업을 하는데요. 제 얼굴이 너무 평면이라서 제대로 잘 안 됐어가지고 매번. 근데 이번에도 사실 오프 더 레코드지만 하고 나서 전체 싹 지웠어요. 왜냐면 얼굴에 빨갛게 하자마자 막 달아오르고 엄청나게 발진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 그런 껍데기만 한국 사람. 저게 바로 지난번에 저희 메타 아트 센터 와가지고 인서트 촬영해 가신 거예요. 저 인서트가 나간 다음에 연주가 이어지는 그런 순서로 됩니다. 어머, 지미 집. 역시. 지미 집은 너무 멋져.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입니다. 희망. 저는 희망을 연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연주자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베토벤의 심포니를 가지고 희망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연주를. 이건 깜짝 프로그램. 이때 어린이 합창단이 깜짝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를 연주하고 그리고 바로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연주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등장을 해서 함께해요. 하는 내내 진짜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지은 씨와 꿈꾸는 마을 인천 다문화 합창단이 함께 준비한 서프라이즈 무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까지 모두가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2022 이웃사랑 나눔 콘서트 4개의 하트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순서였고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출연진 전체가 나와서 앵콜곡을 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버려. 자,
저작권 문제로 제가 더빙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할 거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출연을 같이 하게 될 때는 좀 아이들이 무대에 있을 때는 순서도 확실하게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진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지. 빨리 가서 화장합시다. 하고 있어요. 진짜 저렇게 딱 백스테이지에서 조명이 나오는 무대로 갈 때 가면서 제가 변신하는 그런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리고 저 첫 시작할 때 그런 기분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못할 거예요. 어찌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지금처럼 온 세계가 아프고 조금씩 평화를 위협받을 때 정말 맞는 곡인 것 같아요. 끝나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동이었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무섭고 재밌어요. 그러니까요. 주최하신 시청자센터와 KBS 홀센터장님 등과 함께 사진 촬영을 꼭 해달라고 시청자 센터장님, KBS 홀 관장님, 그리고 우리 작가님. 네,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앵커분. 안녕하세요. 주먹 TV 화이팅 해주세요. 박재 TV 화이팅.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를 휘어 잡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보셨동?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하고 보시는 거죠? 좋아요는 했죠? 네 개의 하트. 나는 네 번째 하트였어요. 네 번째 하트. 그리고 오늘 내가 봉사를 했어. 뭔지 알아요? 청소를 하고 다녔어. 뭐냐면 밑에 봐봐. 이걸로 쓸고 다녔거든. 이러고. 그래서 이거 오늘 여기 내가 다닌 곳이 전부 깨끗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난 언제나 봉사 정신이 투철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혹시 보고 그리고 또 다음에도 이렇게 뜻깊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혼자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기 위에 있어요. 누구 있어요?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조금 관람을 와줬어요. 우리 학생들 너무 너무 이뻐요. 우리 학생들 진짜 자랑스럽고. 우리 학생들 되게 멋지지? 멋져요. 이게 항상 공연을 다녀보면 무대 위에 그 찰나의 순간을,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 무대 위로 가는 순간, 잠깐 공연을 하고 다시 나와서 무대에서 오프스테이지로 또 완전히 변신하는 그 순간,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하고 안녕을 하는 순간, 그러다가 온전히 나 혼자가 되는 그 고요한 순간, 항상 보면 갭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매력적이기도 하죠. 자.
자 그럼 다음 브이로그까지 안녕. 아, 카메라 영상 같이 찍었는데 방금 배터리 없다고 꺼졌는데 아마도 저장이 안 된 듯. 아, 오디오만 나갈 수도 있겠어요.